아, 너무너무 떨려요, 지금. 어떡해요? 네, 안녕하세요. 필승모터스의 신수현 카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스파크 LT등급 차량이고요. 이 차량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약 3만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제가 또 이제 첫 영상이다 보니까 정말 좀 많이 떨려요. 그래서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말을 조금 더듬을 수도 있는 점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보시다시피 검정색 차량이고요. 경차인데 검정색이다 보니까 되게 좀 스포티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전면 유리나 본넷 보시면 스톤 칩이나 생활 스크래치 없이 너무 깔끔한 상태이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백화 현상이나 스크래치 없이 정말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어요. 단지 여기 앞범퍼 쪽 보시면 스크래치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다 고지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가볼게요. 운전석 쪽도 생활 스크래치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디요? 잘 안 보여요. 여기요. 여기랑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도 설명해 주면 차를 어떻게 팝니까? 아,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파는 게 저는 제 속이 더 편해서.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전면 이제 운전석 측 전면 측면 보면은 사이드 미러 부분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 하나도 없고요. 깨끗해요. 운전석 쪽 보셔도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뒤쪽 운전석 쪽이 뒤쪽 가시면 이쪽에 스크래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미세음집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안 보여요. 그래도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속이 편해요. 네. 보시면 타이어도 휠 기스 없이 진짜 깔끔해요. 타이어 트레드는 얼마큼 남았나요? 타이어 트레드는 한 70% 정도, 70, 80% 정도 남아있어요. 뒷범퍼 이렇게 보시면은 후방 센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후방 센서가 들어가 있다는 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이제 트렁크 보시면 일단은 적재함이, 경차니까 좁기는 해요. 좁기는 한데 그래도 엄청 깔끔하고 관리를 되게 전체적으로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트렁크가 엄청 깔끔하네요. 수현 씨가 찍으니까 트렁크가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들어가서도 충분할 만큼의 공간인데. 제가 들어갈 만하긴 해요. 경차니까 작을 거야 이거보다는 경차 치고는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조수석도 측면에는 뭐 하나 흠집 잡을 게 없네요. 깔끔해요. 사이드 미러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여기 쪽 보시면 휠 스크래치 살짝 들어가 있어요. 네, 아, 너무 떨려요, 지금. 어떡해요? 저 정리를 하면 외관 상태는 몇 점일까요? 전 제가 봤을 때 외관 상태는 70점? 70점? 어떻게 70점입니까? 일단은 범퍼에 스크래치가 좀 있다 보니까. 아, 근데 이 정도는 도장 매니큐어 칠 해놨고. 네. 이 정도로 30%나 깎는 겁니까? 좀 까다로워서 내가. 알겠습니다. 까다롭다 보니까. 외판은 신수영 카메니저가 봤을 때 70점이다? 네. 그러면 안에 실내는 몇 점인지 한번 같이 보러 갈까요? 네, 그럼 2열부터 먼저 탑승해볼게요. 네, 2열 공간 탑승했는데 일단 가죽 상태 자체가 너무 좋아요. 가죽이 새 가죽인데요? 진짜 깔끔하고. 근데 경차라서 뒷좌석이 엄청 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 대표입니다.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제가 탔는데요. 제가 한번 비교 체험을 해서 타봤는데 못 탑니다. 우선 허리를 필 수가 없고요. 키가 181에 몸무게가 이제 100kg 조금 넘어가는 약간 살짝 거구입니다. 살짝 거구인데 우선 탈 수는 있다. 1열로 일단 이동을 해서 옵션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네, 이 차량 1열 탑승했는데 이 차량 일단 실주행거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주행거리는 3260km 탔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여기 보시면 핸들 보시면 핸들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블루투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2열에서 봤다시피 1열 가죽 상태도 너무너무 좋은 상태, 너무너무 좋은 컨디션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관에서 조금만 70% 80%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내관 점수가 100점이라서 또 이 차는 경차 치고는 핸즈프리 기능이나 내비게이션, 그리고 블랙박스, 이제 특히 블루투스 기능, 그리고 열선 시트, 가죽 시트 들어간 게 다른 경차보다는 확실히 옵션이 좀 풍부해서 타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럴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주시죠. 후방 카메라도 되게 잘 나오네요. 네, 그럼 이제 내려서 엔진 룸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엔진 룸으로 가시죠. 네, 엔진 룸 이렇게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먼저 듣고 올게요. 네, 엔진 소리 들었다시피 되게 조용해요. 그리고 3만 킬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던 차량, 신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서 엔진이나 미션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 첫 영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차량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처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을 구매하시고 저한테 구매하시고 싶으실 분들은 상관의 대표문으로 연락 주시고, 처음 판매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량을 저한테 구매를 하시면 엔진 오일을 갈아주실 건가요? 네. 엔진 오일? 저한테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우측 상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상 필승모터스의 신수연 카메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